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사장님, 요거 제가 사오고 요거 잘 부탁드리고요. 연필기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뭐야? 네. 뭐야? 뭘 사왔길래? 그래서 갈람차에서 행복했지? 갈람차에서 행복했지? 어머. 자꾸 대내기 하지 말라고. 왜? 얼굴 빨개지잖아. 아니 뭐 한 번이 어렵지. 어머? 시작이 어려운 거야. 어머. 핵이 있어요, 혹시? 예. 아, 뭐 좋아. 한 번 했으니까 이제. 그럼. 뭐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 거지. 가나 봐봐. 가나 봐봐. 뭐야? 어떤데? 우와! 갈비 아니야? 갈비? LA 갈비? 우와! 맛있겠다! 우와! 낙지 세 마리랑요? 네. 전복 두 마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료를 사오면 그 재료를 드리면 그걸로 음식을 해주시는 거 제일 신기하지. 대박이다. 진짜로요? 여기가 제가 사온 식재료로 맞춤 짬뽕을 해주는 그런 특별한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짬뽕? 네. 전복 낙지 백짬뽕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LA 갈비 홍짬뽕입니다. 와. 오, 맛있겠다. 행사가 바쁜 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몸보신 딱 시켜줘야 되니까. 아, 네. 그러네. 가게 이름이 짬뽕 많이 하거든. 짬뽕 엄청 좋아하거든. 열심히 들게 합니다. 예. 자, 시작하시죠.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와, 이거 사러 어디까지 갔다 온 거야? 시장 갔다 왔어? 아. 고생했네. 우와. 아, 요즘 맛있죠? 너무 맛있지, 요즘. 네, 아. 전복. 아. 전복 너무 좋아해. 아니, 일단 먼저 먹어봐, 자른 거. 종민 학생도 저 정도 네. 손질은 해주죠, 여자친구? 사실 손질은 또 여자친구가 좀 하는 편이고 마무리를 좀 하고 치워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뒤처리? 뭐, 뒤처리 자체가 아~ 괜찮아, 그래도 네. 뭐, 설거지 같은 건 잘해. 아, 그럼요, 제가 다 하죠. 아~ 집에도 같이 갔었나 봐. 그럼. 아, 그럼요. 오늘 만나는데 가죠. 먹어봐도 돼요? 빨리, 어떤지 나한테 말을 해줘. 진짜로. 야, 저게 얼마짜리 짬뽕이냐, 저게. 어때? 맛있어? 가을 스타일이야? 진짜 하루의 피로가 다 녹는다. 어, 말을 진짜 예쁘게. 심지어 부드러워. 어쩌죠? 냄새. 진짜 맛있다. 와, 이게 뭔데 근데? 그냥 낙지탕이야. 녹색이야. 뭐야? 부추면이야? 예. 뭐야? 부추면이야? 부추면이네. 건강하게 좋겠다 진짜. 내가 이것도 잘라 볼 테니까. 오 마이 갓. 와우. 아, 참 잘 먹는단 말이야. 아, 진짜. 진짜 맛있나 보다. 진짜 맛있어요. 아니야, 다 같이 먹자. 가위 다 먹어. 우리 가위 다 먹어. 우리 가위 다 먹어. 자, 아, 배부르다. 다 먹었다. 뭐 저렇게 먹을 때 충분히 보고 이제 다 보고 먹더라고. 스윗남.